기술적인 발전은 종종 가능한데 뭐라고 한다? 변화를 강요하고 변화는 네, 불편한 것이죠. 이것은 원어부 다음에 복수형사로 나오고 Y라는 관계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네, 수동태 나왔고 관계부사 또 나왔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해볼게. 이것은 뭐 중에 하냐면 주된 이유 중에 하나. 어떤 이유냐면 기술이 종종 저항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죠. 불편하니 새로운 거에 불편하니까 저항한다는 거죠. 또 몇몇 이것을 인식하는데 뭐로써 위협으로써 인식하는 그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죠? 네, 뭐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거지? 대명사는 항상 따라가서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뭐를 위협으로 인식할까? 다시 해볼게. 이것은 뭐 중에 하나냐면 주된 이유 중에 하나야. 기술이 종종 거부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몇몇이 그것을 위협이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뭐를? 네, 기술. 그치? 중요하다. 이 가지고 뭐하는 게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네이처였다. 어떤 타고난 어떤 미움, 뭐에 대한 미움, 불편한 것에 대한 미움을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 할 때? 우리가 고려할 때, 기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네? 사실 대부분 우리는 선호하는데 길, 어떤 길?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걸 선호하는 거죠. 말 좀 어렵네. 이런 성향을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대대 의미하죠. 진정한 잠재력,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아마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을 거라는 게 unrealized. unrealized는 어떻게 쓸까? realized가 실현하다, 깨닫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실현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뭐기 때문이야? 스트러글이기 때문이죠. 스트러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어려워서 다시 해볼게요. 또 이 성향을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냐면 진정한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 아이디어, 근데 어떤 아이디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향상시키는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 아이디어가 아마도 리스트릭티드, 제한될지 모르죠. 뭐에 의해서 이런 자연적인 편안함에 대한 어떤 소망에 의해서 제한되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뭐 얘기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 좀 어렵습니다.